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은 프로스타즈 또 컨텐츠 시간 찾아왔습니다. 저번에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해주신 컨텐츠, 브롤 유형만 퀴즈 두 번째 시간 찾아왔어요. 아, 오늘도 일단은 극한의 난이도 문제 준비해봤습니다. 과연 여러분들 또 맞히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근데 저번보다는 조금 맞히기 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어느 정도 약간 패턴이 잡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과연 또 여러분들이 맞힐 수 있을지 한번 봅시다. 근데 언제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거의 뭐 맞히라고 만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병맛 퀴즈이기 때문에 어떤 게 나올지 좀 기대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문제 들어갑니다. 과연 오늘은 뭘까요? 자, 첫 번째 문제 공개합니다. 뿅! 아! 이 발만 가지고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리네요. 발이 뭔가 조금 통통하다? 얄쌍한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발만 보고 누구인지 좀 유추 가능하신 분 계신가요? 정답 맞출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다음 힌트 살짝 공개해볼게요. 뾰로롱. 와, 이제 여기까지 보고 맞히시는 분들 분명히 조금 많이 생길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마지막 힌트 들어갑니다. 3, 2, 1. 뿅. 아, 이거 다 나왔다. 진짜 다 나왔다. 동그란 머리가 나왔으면은 뭐 사실상 게임 오버죠. 자, 과연 정답 뭘까요? 마지막 정답 맞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아, 너무 많이 줬다. 이거 또 이런 거는 너무 지체되면은 늘어져. 정답 공개 바로 갑니다. 3, 2, 1, 발사! 뾰로로로로로. 아, 역시 불이었네, 불. 빠바바. 요번 문제 정답은 바로 락앤롤 불이었습니다. 불 하면은 뭔가 상남자의 그런 뭔가 상징이잖아요. 불이 누군가를 기절시키고 그의 네, 기타를 뺏어온 누구의 탓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기타 쪽에 그 뭔가 노란색 손가락이 달려있는 거는 기분 탓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락커 불이었습니다. 어우, 락 스피릿이 아주 제대로 느껴지는 그런 불이었어요. 오늘도 정말 상쾌하고 행복한 브로 병맛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또 들어가 봅시다. 자, 문제 들어갑니다. 3, 2, 1, 뿅! 하하, 자, 이번에도 발부터 시작할게요. 자, 이 발로는 뭔가 아까 불하고 조금 비슷한데? 예, 요번에도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자, 요것만 가지고 맞히시는 분들 계실까요? 자, 문제 맞힐 시간 드릴게요. 이건 발만 보고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진짜. 그렇다면 두 번째 힌트 공개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커요. 이걸로 공개하는 순간 사실상 The End라고 볼수 있죠. 자, 공개합니다. 3, 2, 1, 뿅! 마! 이거 내가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 얕보지 않았나 싶네요. 네. 이건 뭐 시작하자마자 정답을 알려줘버린 그런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은 너무 또 어려운 문제만 드리면은 박탈감 느낄 수가 있으니까 밸런스 조정을 위해서 굉장히 좀큰 힌트 드려봤어요. 이거 뭐더볼 필요 있나요, 여러분? 요새 또 굉장히 개그 캐릭터로서 활약을 하고 있는 친구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그 전에 마치는 시간 또 살짝 드려볼게요. 혹시나 못 마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가볍게 한번 시간 드려보겠습니다. 뿅! 아, 너무 많이 줬다. 더볼 필요 있나요? 공개합니다. 정답 공개. 3, 2, 1, 뿅! 별로? 아, 그렇죠. 이것은 바로 팝콘 리코. 뭔가 분명히 위화감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전혀 이질감이 없는 이 느낌, 뭘까요?
뭔지 알아채신 분들 계신가요? 자, 맞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팝콘 리코가 아닌 팝콘 데릴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조합을 해놓고 나서도 깜짝 놀랐어. 데릴이랑 리코랑 둘 다 로봇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위화감이 전혀 없어요. 이거 누가 그냥 멀리서 보면은 누가 봐도 팝콘 리코요. 가까이서 봐야지 이게 어딘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역시 팝콘 리코 개그 캐릭터답게 컨셉 놓치지 않네요. 귀엽고 데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자기의 캐릭터를 유지하는 너 유튜버 해도 되겠다? 어? 개그 감을 잃지 않는 두 번째 문제 정답 팝콘 데릴이었습니다. 어우, 여러분들은 지금 병맛의 끝을 달리고 있는 브롤 병맛 퀴즈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번엔 과연 어떤 문제일지 문제 공개합니다. 3, 2, 1, 뿅! 딱! 뭐야? 이번에는 발이 하나밖에 없네요. 잠깐만, 발이 한 개인 브롤로도 있었나요? 일단은 이거 보고 맞히시는 분들 한번 또 해봅시다. 문제 풀 시간 드릴게요. 뿅. 그렇지. 일단 첫 번째 힌트만 봐서는 감이 잘 안 오거든요. 하지만 두 번째 힌트 굉장히 큽니다. 자, 두 번째 힌트 바로 공개합니다. 3, 2, 1, 발사! 헛! 따! 제가 요거부터 만약에 보여드렸다고 한다면 굉장히 쉬운 문제였겠죠? 저 위에 광산 모자를 쓰고 있는 그리고 밑에 이렇게 한 발인 줄 알았는데 뭔가 포즈를 취하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렇다면은 대충 어떤 느낌이지? 아, 맞네, 맞네. 다 나왔죠? 세 번째 문제 너무 또 쉬운 거 드렸나? 그래도 할 건 해야죠. 정답! 네, 세 번째 문제 맞힐 시간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다 줬어요, 진짜. 어떻게 다들 맞히셨나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문제 공개 들어갑니다. 정체는 바로 뾰로로. 와우. 네, 맞습니다. 세 번째 정답의 정체는 바로 만취해버린 다이너마이크였습니다. 아, 다이너마이크가 이제 광부 접었어요. 진짜 광산일 더러워서 못해먹겠다고. 아, 인생 진짜 살기 힘들다. 이것이 인생의 쓴맛인가? 몰라, 마셔 마셔 먹고 죽어 하고 인생의 참맛을 깨달아버린 다이너마이크였습니다. 발리가 운영하는 술집에서 또 이렇게 한 잔 거하게 하셨네요. 지금 딱 봐서 만취한 걸로 봐서는 지금 벌써 병만 두 병 들고 있거든요. 저거 분명히 독한 술일 거란 말이죠. 마탱이 갈만하네요. 네, 역시 어우 병맛스러워. 신선해. 너무 마음에 들어. 오케이, 그렇다면 오늘의 마지막 문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 잃지 마세요. 아셨죠? 문제 공개합니다. 3, 2, 1, 뾰로롱, 뿅! 오호. 뭔가 약간 파이프 같이 생겼네요. 한번 맞춰보시죠. 됐나요? 아, 이번 거는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 힌트 들어갑니다. 살짝 또 공개할게요. 3, 2, 1, 발사. 아, 사실상 이게 나왔으면은 와, 끝났다 끝났다. 정답 다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은 할 만큼 했어요. 저 더 이상 못 드립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 아, 나는 모르겠어. 그럼 뭐 더 볼 필요 있나요? 맞습니다. 이번 문제 정답은 바로 미페니를 참교육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번 시간 페니가 제시의 포탑을 아주 깔끔하게 가져가면서 우리 제시가 또 오열하는 그런 문제를 봤었죠. 그걸 딱 겪고 나서 제시가 바로 집으로 가가지고 엄마한테 일렀어요. 엄마! 제가 내 포탑 뺏어가서. 엄마가 뭐? 어떤 놈이야 이거? 누가 우리 딸 포탑을 가져갔어? 너가 우리 딸 울렸지? 루아, 자식, 네 대포 내 거다 임마. 페니가 제시에게 한 것 마냥 똑같이 페니를 참교육한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 이거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니까 또 페니 오열하는 게 왜 이렇게 웃기냐. 거의 뭐 이거 포탑 돌려막기 수준 아닌가요 사실상.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브롤 병맛 퀴즈 또 재밌게 준비해봤습니다. 뭐 혹시나 맞히신 분들 계신가요? 저는 아마 없을 거라고 보는데 말이죠. 네. 혹시 뭐 여러분들 또 재밌는 뭐 병맛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에서 보고 이거 재밌다 하는 거는 네, 또 컨텐츠에 반영을 해보는 걸로 할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야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브로 병맛 퀴즈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안녕.